대한민국 모든 스타트업을 위한 고품격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캐피톤 파트너스의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IDG 벤처스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미인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너무 좀 그랬죠, 저 분위기가? 네, 저희 여성 창업자 무대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아주 네. 이 분위기를 좀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그 무아위의 김희수 사업총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자, 우리 무아위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무아위의 김희수 이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창업 코파운더로 창업을 투자한 같이 창업한 창업자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네. 제안을 내놓으시면서 더 긴장이 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저희 그 무아유는 그 인터넷 표절 검사 서비스를 오픈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표절 검사 서비스가 아닌 솔루션 형태로 존재를 했었는데, 저희는 내부 DB 형태가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표절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 표절 검색, 예, 표절을 발본하는 거죠. 네, 표절을. 뭐 논문, 뭐 리포트, 시험에서도 네, 많이. 많습니다. 예,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게 되는 건가요? 뭐 웹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예, 그 대표님이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copykiller.co.kr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카피킬러점 예. 그 밑에다가 좀 달아주시죠. 카피킬러.co.kr 죽인다는 거예요. 카피킬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회원가입하시고 본인이 검사하고 싶으신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그 파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표절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표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많이 유사한 문장이나 관용어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문장에 대한 출처가 나오고 해당 문장이 어디가 유사한지가 체크가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대상으로 그 표절을 검사한다는데, 그 공개됐다는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펼치는 그러니까 건가요?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네이트나 다음에서 그냥 쉽게 검색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검색해서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실제 뭐 해당 키워드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해당 포털 가서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를 찾을 수가 있으시겠지만,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키워드 베이스가 아니라, 예, 키워드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고요. 그 문장의 맥락이나 어떤 어절 단위, 그다음에 단락,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색과는 조금 거리가 먼 기술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공짜인가요? 네, 개인들은 공짜고요. 예. 개인들은 공짜고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 모델은 개인 B2C 모델은 공짜로 예, 무료로 제공이 무한정. 되고, 예, 무한정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카피킬러의 오픈 API를 이제 기관이 B2B가 사실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카피킬러 솔루션 버전을 또 저희는 판매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에 계신 분들도 법인에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교수님이나 개인적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개인적으로 쓰실 그러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네, 무료로 쓰실 수 무료로 있어요. 예, 그 돈이 될 만한 게좀 시장이 확 주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주 고객이 그 어떻게 지금 주 고객이 어디고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주 고객은 뭐 교육기관,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되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사실은 대학이나 원격 평생교육원 쪽이 제일 많이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도 레포트를 관리하는 이제 교사학습 개발 센터, 또는 대학에서도 입학 선발을 위주로 하는 입학처, 입학 사정관 팀에서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표절 검사 대상이 되는 문서는 뭐 논문뿐만 아니라 레포트,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해당 뭐 인사팀에서의 채용 서류들. 예를 들어 뭐 인턴만 모집을 한다고 할지라도 1, 2만 명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거 다 아이 체킹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실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표절 검사를 돌려서 1차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들 가지고 실제 담당자들이 아이 체킹을 하는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들은 무료지만 기업들이 뭐 회당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를 내고 꾸준히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도입하실 경우에는 솔루션으로 납품도 되고 있고요. 자, 그이 우리 모아유의 그 제가 이 서비스를 보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진입장벽이 높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 검색 엔진 뭐 여러 검색 엔진들이 있잖아요. 국내에. 네. 뭐 예를 들면 네이버가 쓰는 것도 있고 뭐 엠파스가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런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지만 사설로 쓰는 것들도 있고요. 네. 검색 엔진 기술과 약간의 조금 더 하면은 예. 그 사실 인덱스의 문제지 좀 네.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기엔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입장벽이 뛰어나게 높거나 하는 건 사실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술 장벽보다도 선택과 집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네이버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고 구글이 하면 표절 검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표절 시장이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업체들이 바라보기에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잠깐만요. 것 같고요. 그러면 표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네. 무아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규모라든가 또는 이 시장이 뭐 앞으로 성장할 건가? 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죠. 네, 네. 나 말이 나온 김에.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 시장 부분과 네. 그 듣기로는 그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빨리 거의 BP를 맞춰서 네. 영업을 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관심이 또 확 달라진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글쓰기에 대한 학습 교육이 돼서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의식이 많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예, 맞습니다. 이러닝 도구가 너무나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러닝을 쓰는 사용자나 평가자들에 대한 의식에 대한 발전은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이제 표절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사례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맞아요. 사실은 많이 있죠. 예. 네, 저희는 사실은 거기서 착안을 했는데 표절은 사실은 인용하고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거든요. 인용을 잘하면 표절이 아닌 거고 인용을 갖다 썼는데 인용이 없으면 표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텍스트가 있는 곳에는 표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됐고요. 네. 예.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단순하게 교육 시장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텍스트가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대표님 계신 창투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을 때 내용 유사성을 떠나서 기존에 쌓아 계신 데이터가 있으시면은 표절 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실 시기가 오실 거라고 봐요. 저희 가끔은 좋아해요. 네, 네, 네. 아, 예를 들면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계속 네, 하세요. 네, 네. 그렇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시장에 창투 사이는 좀 좋진 않은데. 네. 네. 이 시장의 데이터는 단조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 안에서 유사한 문서뿐만 아니라 표절 문서를 쉽게 찾아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장은 뭐 교육기관, 기업들, 많은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표절 자체가 그 학습 의식, 그 다음에 학사 강화 요소로서 필수화되고 있는 시즌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전에는 표절이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어떤 그 시스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치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필수제 요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한 지 1년이 좀 넘었지만 올해부터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부분이 그 저희가 찾아가기보다는요. 대부분 카피클라 서비스를 한번 써보시고 대부분 거의가 다 인콜이었어요. 예, 인콜 문의가 그만큼 많았어요. 이제 그것만 봐도 시장은 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지금 인덱스에 그 국회에 있는 모든 논문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아, 국회에 있는 논문들이 사실은 원문이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PDF상으로 오픈되어 있는 전자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꽤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PDF가 국회 도서관은 암호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아. 국회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문이 오픈이 안 돼 있고 앱생만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논문 같은 경우는 초록. 네, 초록뿐만 오픈 초록이 오픈 초록밖에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 대상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도서관에 있지 않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논문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개별 학회지나 이런 데서는 다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검사 대상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 제가 저기 대학교에 만약에 뭐 총무과나 이런 네. 데 있어서. 네. 우리 학교에서 뭐 그 학생들 리포트나 네. 뭐 아니면 그 논문이나 이런 걸 표절 검색하는 걸 네. 솔루션을 도입하고 싶다. 네. 그러면 비용이 대략 얼마 드나요?
그러니까 그게 네. 단품 베이스인가요? 어떻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품 베이스인데요. 네. 학교의 규모, 그러니까 문서 수 또는 학생 수에 따라서 표절 검사를 수행하는 엔진의 이제 사이즈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은 데는 3천만 원, 큰 데는 뭐 8천만 원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솔루션 형태를 도입하셔서 쓰시기에 부담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ASP 서비스나 오픈 API 서비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내시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연간 사용료는 어느 정도? 연간 사용료는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막 3천만 원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네. 뭐 잠깐 쉬었다가 네, 갈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예, 네. 우선 네. 다음 주는 이제 추석이라 저희가 방송이 없죠. 네, 예. 예, 그리고 없는 걸로 하시죠. 예, 예. 예. 근데 그 다음 아, 주가 예. 저기 공개 방송입니다. 예, 예. 공개 방송이고요. 예, 공개 방송에 많은 참석.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둘째 주 화요일. 예. 장소가 정해졌나요? 장소가 확실하진 않은데 네. 삼성 SDS일 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예, 아직.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아주 저희 적은 인원이 오셨는데 네, 핵심 멤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편안합니다. 네. 네, 항상 저희가 그 이 2차를 마련해야 되는 네, 디프리 그 비용 네. 아, 네. 합참 맞습니다. 디프리 비용 저희.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예, 질문을 좀 받고 예, 공개 시작하도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우선 예, 우리 예, 앙스님 예. 예. 실제로 그걸 돌려보면 결과가 이게 뭐 70% 벗겼다, 60% 벗겼다 이렇게 나오는 건지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표절 검색 예. 그 네, 직접 한번 써보시면 바로 예. 알려봐. 물어봐야죠. 네. 아, 참. 바로. 아, 어떻게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안 써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써보진 않아서. 예. 예. 그래도 한번 설명을 예. 해봐. 그러니까 표절 네. 점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점수가 나오고 왼쪽에 내가 올렸던 내 문서가 나오고 내 문장의 표절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각각 문장에 유사한 출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문장별로 출처 URL이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표절의 이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표절 검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또는 그걸 도입하는 고객들이 점수가 높으면 잘 나오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성을 떠나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부에서 제시한 표절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제 동일 연속해서 6어절 이상이면 표절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표절하고 인형하고는 약간의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게 몇 문장을 베끼면서 출처를 달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출처를 달면은요. 예. 저희가 출처가 사실은 그 각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용 같은 경우 여러 방식이 있는데 네. 뭐 쌍따옴표 인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용을 하고 각주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쌍따옴표 같은 경우도 표절에선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주를 달면 항상 문장 말미에 각주 번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번호와 실제 하단에 있는 각주랑 정확하게 매치되어 있는지는 기계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문장에 각주 표시가 있으면 제외하게 됩니다. 유사율이 몇 프로 이상? 아, 사실은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의심되는 출처가 있다라는 거를 점수화해서 주는 거지 그 점수가 절대적인 점수가 돼서 100점 만점 평가자가 점수로 나오는 건가요? 퍼센테이지로 나와요. 아, 퍼센테이지. 예, 예. 100%, 뭐 25%. 100점 만점이라니까 뭔가 어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잠깐 뭐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면 엔진은 네. 자체 엔진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남의 엔진을 써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금 솔루션을 얹히신 건가요? 네, 사실 다 자체 엔진이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데 사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네.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아. 근데 서비스나 개발을 할, 제품을 개발할 때 보면 실제 핵심 기능을 개발하는 기간보다 그 외에 부차적인 기능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부차적인 기능을 개발하는 시간을 줄이고 절약을 하고 핵심 기능 개발에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을 단축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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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검색 엔진도 자체로 네. 개발,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거다. 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은 아니고 이제 표절 검사 엔진이 되죠. 표절 검사 엔진. 네. 아, 예. 그러니까 저희는 검색 기반이라기보다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탐지 기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약간 기술은 약간 다른 네. 네. 유사하지만 다른 기술이군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뭐 예. 질문
아, 예. 예, 개인은 이제 문제야 생활은 기관은 수천만 원의 그 이용 요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용자가 느끼기엔 좀 뭔가 좀, 좀 다른 게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차이점이 네. 예, 그러네요. 개인은 공짜인데 그리고 기관은 네, 많은 그렇죠. 돈을 내야 되는데 네. 대체 차이가 뭔가요?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한 개를 올리든 열 개를 올리든 그거 하나하나가 인터넷과의 검사된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열 개를 인터넷상의 정보랑 네. 얼마나 매치가 되는지. 네, 네. 그러니까 열 개를 올렸다고 해서 내가 올린 10명 학생의 레포트가 상호간에 검사되는 건 아니에요. 무료 같은 경우는. 각각의 검사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베낀 거는 나오는데 네. 10명이 다 찍고 짜고 베낀 거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이 됐던 기관이 됐던 내부에 쌓여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과제물이라고 한다고 치면 하나의 과제에 100명이 제출을 했으면 1차적으로는 100개 간의 상호 검사율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동일한 과제에서 쌓였던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겠죠. 그런 것들 간에도 검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각각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랑도 검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상세한 그다음에 또 통계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자는 이제 그 통계 정보를 확인을 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게 도구를 활용이 되죠. 보니까 예. 참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저 혹시 그 족보를 만드는 회사하고는 조금 연계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A라는 족보를 좀 빼주고 네. 네. 그래서 거기는 가격을 좀 확 올려서 네. 비싸게 팔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괜히 질문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예. 질문. 질문이 오늘 많습니다. 예. 기존에 사용되는 그 DB가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 있는 또는 이제 논문들을 이제 DB로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회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에 등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논문 같은 것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인터넷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논문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뭐 그런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할 생각이신지. 아, 그러니까 네. 인터넷에 등록 안 된 논문들, 디지털화 안 된 논문들에 대한 네. 표절 확인 같은. 그러니까 사실 현재는 논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으로 공유가 안 돼,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는 게 적은데 사실 저희 카피킬러의 이제 인기도를 보고 이런 학술 정보 업체 쪽에서 이제 문의가 컨택이 오고 있습니다. 제휴해서 이제 같이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논문도 충분히 중요한 시장이 되긴 하지만 1년에 논문을 쓰는 사람이 많을지 1년에 건수를 봤을 때 레포트나 뭐 독후감이나 기사를 또는 블로깅을 하는 저널리스트들의 건수가 많을지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논문도 충분히 저희가 가져가야 될 시장이지만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린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터넷에 등록된 논문이 국내 같은 경우에 전체 논문에서 그 인터넷에 등록된 논문이 몇 퍼센트 비중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등록은 되어 있어요. 국회 도서관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아니,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그 다음에 뭐 키스티나 학술정보원 이런 쪽에 논문들은 각각 많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지 정보만 오픈이 되어 있고 원문이 오픈이 안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원문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가. 맞아. 예. 그래서 네. 원문을 다 사서 다운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사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논문 시장이 과연 네. 예, 얼마나 클 것인가 예, 라는 게 이제 퀘스천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또 질문. 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리포트, 대학생들이 리포트를 뭐 관련된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 데서 이미 많이 족보나 좋은 리포트 형태로 아예 뭐 다운받거나 돈을 지불하고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이미 많이 있고요. 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입시에 관련된 무슨 요즘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런 족보나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 개별 판매를 하고 있거나 사이트 내에서 기본적으로 그냥 오픈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시는지와 그런 것들도 지금 비교해서 다 매칭을 하고 계신 건지. 네. 사실은 그런 정보들도 인터넷상에서 공개는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들도 원문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정보들은 사실은 뭐 맛보기로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한두 페이지. 네, 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각각 사이트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 동일한 A라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서를 판매할 때 A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B에도 올리고 C도 올려서 나의 레포트를 많이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A에는 1, 2페이지 내용을 올리게 되고 B에는 게재할 때 3, 4페이지 올라가게 되고 물론 그게 판매 사이트의 정책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샘플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그게, 샘플이. 샘플이 여기는 1, 2페이지가 나오고 네. 저쪽에 3, 4 네. 잘 방문하면 다 모을 수도 있군요. 네, 다 모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다 모으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제 출처를 봤는데 해당 어떤 사이트 URL이 나왔다. 우리 출처에서 그렇게 되면 그 맛보기에서 나온 문장 하나만 베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출처가 있는 이상 평가자는 해당 레포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질문이 그 논문이든 뭐 기사든 뭐든 간에 네. 영어로 된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영어를 그대로 베끼면 당연히 그 들통나지만 네. 번역을 해가지고 만약에 베껴서 쓰면 그건 표절에서 아, 그건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번역한 거, 왜냐하면은 번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관적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는 표절 검사라기보다는 유사성 검사가 되는 거겠죠. 유사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겠죠. 예, 사실은 그거는 힘들고 표절은 예. 유사성 검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 예. 아까 이전 질문에 답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사실. 네. 그러면 거기에 맛보기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그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내용에 있는 전문까지 다 비교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 맛보기로 공개된 것만. 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만. 예, 공개된 것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 질문 또. 예. 네. 논문 말고도 다른 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가장 좀 앞으로 좀 주력해 나갈 좀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일단 과제물 시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과제물이 대학생, 뭐 대학원생,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나 많은 이제 건수는 되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문서 판매 사이트를 보면은 논문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되는 것들은 그것마저도 이제 레포트 과제물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시장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문 저작물. 어문 저작물, 예, 텍스트 저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책을 인쇄를 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판에 나의 블로그에 막 올리게 돼도 그 사실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예, 나중에 다 걸리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 내가 내 책을 한번 검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사이트에 올려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실제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일부 가져간 것들에 대해서 게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출판사에서도 어떻게 쓰시냐면은 그렇게 검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저자가 써왔을 때 실제 이게 어디서 공개됐거나 저자가 표절한 건 아닌지 내부 심사를 하는 도구로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아, 예. 아, 뭐, 예. 예, 예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예.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거라도 네. 작사는 워낙 글이 짧아서 네.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작사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나요? 네, 네. 다 해당이 되죠. 네, 네. 작사도 뭐 여섯 문장이 똑같으면 그렇게 되나요? 아, 작사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 봤을 때 어문 저작물, 그다음에 음악 저작물, 동영상 저작물이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역으로 들으면서 계속 생각난 게요. 지금 사실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 많이 베껴진 애를 찾는다거나 많이 베껴진 논문 혹은 많이 인용된 논문 이런 걸 찾으면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콘텐츠이고 잘된 논문이고 잘된 리포트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류의 네. 무하유만이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서비스의 데이터를 이미 쌓아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쪽으로 뭐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러니까 구글 네. 같은 것도 스칼라 구글 네. 네. 컴 가면은 네. 인용된 횟수가 쫙 뭐 만 회까지 네, 올라가는 네,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 사실 논문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쉽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만 있으면 논문 출시가 저작일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후 데이터, 이전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인용이 된 건지 아니면 인용을 한 건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은 작성을 알기가 어렵군요. 네네. 누가 실제 원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터넷 데이터가 아닌 책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쓸 때는 사용자들도 교육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내가 인용을 쓰고 레퍼런스를 달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인용을 하는지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거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터넷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단순하게 표절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인용, 그 참고,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발전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저 하나 뭐 저기 그만두시고. 네. 우리 안 된다니. 그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오픈소스들을 사용할 텐데요. 네. 라이센스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픈소스 뭐 말씀을 드리면 뭐 저장소 같은 경우는 SQLite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단의 인터페이스는 네이버 XE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센스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예. 아주 그냥 뭐 그 언론인으로서 네, 그 머니투데이 주필께서 예, 언론사의 그 기사 있잖아요. 네. 기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표절을 이게 한번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예, 그런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혹시? 아, 네,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언론사 그... 바뀔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미지만이라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사에서 이제 논문에 대한 검사를도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언론사들은 본인들의 기사를 누가 어떻게 퍼갔는지 조사해달라라는 의뢰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의뢰를 좀 많이 받아서 저희가 10월 달에는 카피킬러의 사촌 형태로 해서 후카핌이라고 하는 누가 내 걸 베껴갔니? 아, 예. 괜찮네요. 누가 내 걸 베껴갔니? 이제 그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에요. 누가 베꼈니? 네. 네. 근데 누가 베꼈니? 굉장히 이거 참 이건 정치적으로도 요즘에 네. 아주 그 논문 표절을 뭐 정치적으로 그 어떤 그 뭐랄까 처단하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큐션 한번 세게. 사실은 좀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베끼는 건 사실은 그 지식에 대해 도둑질이거든요. 네. 네. 그거는 좀.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옛날에 그 잘할 때 너무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네. 아, 예, 저도 그래도 바꿔가야죠. 그 석사쯤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지. 대학 때는 그건 아주 내추럴하게 네. 예, 족보를 보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친구끼리 네. 협업을 안 하면 또 이게 레포트 네. 제출이 안 되죠. 네.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사라진다는 건 저는 어떻게 좀 슬픕니다. 좀 사실. 저희 때는요, 저기 디지털 세대, 컴퓨터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예제로 그렇죠. 예, 써서 예. 했기 때문에 표절 검사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도 저희도 표절을 했죠. 아니, 검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좀 검사는 힘들지만 예. 예. 표절은 뭐 그냥 예. 예, 죄송합니다. 아, 표절 얘기하니까 질문이 최고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자 네. 이제 예 우리 뭐 돈이 별로 안 필요하시다고요. 뭐 이미 그런 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도 하시고. 네. 직원이 8 저희 9명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풀타임 직원이 9명 되시고 네. 파트타임도 없으시고. 네. 아. 그 예. 네. 그러면 개발자는 몇 분이시고 뭐 기획 어떻게 되세요? 개발자 8명. 저 빼고 다 개발하고 아. 있고요. 예. 네, 제가 이제 사업 총괄하면서 영업 마케팅 기획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이 살림살이까지 네. 다 하시는군요. 개발자 빼고 하는 게 네, 아직 뭐 관리할 살림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아직까지는 네. 물건도 뭐 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 주시기도 네.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네요. 얼마나 뭐 투자를 받으셨으면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투자에 네.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진 못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일단은 자생을 하는 이제 사업을 뿌리를 내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못 해봤고 사실 고민도 많이 못 해봤고 공부도 많이 못 해봤고 했는데 네. 일단은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투자가 돼서 사업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컨텐츠를 다루고 인프라를 가져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플랫폼 비용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버 관련한 비용이 네, 많이 드는 말씀이죠. 네,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제 많이 해주신다면 네. 네, 얼마? 얼마 필요하세요? 기준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50억?
아, 자본금 얼마세요 지금? 저희 자본금 1억입니다. 아, 50억은 좀 세고요. 조금만. 조금만 낮춰서. 아, 한 25억 정도? 25억 정도. 급 내리셨어요. 네. 아, 25억. 역대 최대인데. 네. 저희가 자본금이 1억이고요. 1억인데, 올해, 사실 작년은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이제 이익은 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은 많은 이익을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익이라면 얼마 정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한 5억? 10억? 아니요.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는 한 10억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8명이시니까 네. 됐습니다. 뭐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영업이익률은 그러면 어느 정도? 아, 그러니까 그 뭐 그거를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러면은 뭐 25억이 충분히 말이 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네. 자, 이 대표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아, 저도 되게 관심이 있었던 분야예요. 표절. 네. 이렇게 뭐 지식인들의 어떤. 예, 네, 관심 없는 사람은 없죠. 아, 네. 예, 네, 그래서 그 이런 비즈니스는 어떤 사회가 이렇게 그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투명도가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선행할 수도 있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작고 미약할 수 있겠지만 지금 창업하셔서 준비를 잘해 오셨고 차근차근하게 또 자생도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걸 봐서 저는 10억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저 오늘 일단은 우리 김희수 이사님 그 뵈면서 네. 이 회사가 정말 1년 된 회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한 5년 이상 된 여장부세요. 예. 네. 왜 5년 이상 된 그런 회사이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고요. 네. 역시 뭐 전 회사에서 또 유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진 하지만 그리고 또 불과 1년 만에 거의 브레이크이븐을 넘어가고 그렇죠. 올해 굉장히 막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또 보니까 뭐 한 명만 빼놓고는 8명이, 9명 중에 8명이 개발자라고 보니까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회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네. 이렇게 찍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저는 20억. 예, 20억. 예, 예, 충분히 예, 투자해도 예, 네. 아마 잘 뭐 이렇게 아껴서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예, 여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